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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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터. 아리스트들의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쇼더넌들의 고막을 훔쳐서 여러분들 아주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들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30분 동안 내내. 자, 오늘 고막을 털어 주인공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처럼 달콤하고 러블리하지만 총알처럼 매섭게 돌진하는 걸그룹입니다. 우아하고 당찬 매력으로 우리 심장을 자극하는 체리 블랙,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예. 잘 있었어요? 네. 너무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 블랙. 안녕하세요, 체리 블랙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네.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만대 메이입니다. 메이.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메보라 보라입니다. 메보라. 네. 오, 우리 메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메인 보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메이 씨는 일본 멤버. 네, 맞습니다.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오늘 기대해 주세요. 진짜? 저 기대 좀 해볼게요. 발음 중에 어려운 발음 있어요? 혹시 한국 발음 중에? 니응이랑 이응이. 이응 들어간 네. 거? 아무래도 일본어에는 인 하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응 받침이 들어가는 게 좀 네. 어렵구나. 알겠어요. 메이 씨가 17살 때 마지막으로 올해 성인이 돼서 왔어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때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느끼지 못했고 그냥 나이 앞자리가 바뀌었구나. 앞자리가 바뀐 거 정도? 네. 성인 되고 뭐 언니들이랑 뭐 이렇게 좀 파티 같은 거 해줬어요, 언니들이? 언니들이 많이 축하해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왔다 보니까 맞아요. 언니들도 제가 성인 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예요, 메이? 진짜 어려운데. 아, 맛있구나? 네, 너무 너무 입맛이 잘 맞아가지고 꼽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닭볶음탕에 닭볶음탕. 빠져있습니다. 네. 오,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감자랑 이렇게. 맞아요. 너무 맛있죠.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 신곡이 나왔죠? 네. 신곡을 한번 홍보해볼까요? 체리블렛의 신곡? 네, 저희 신곡은 How Play on the World입니다. How Play on the World. 네. 네, 제가 곡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저희 파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 있게 도전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파우. 네. Play on the World. 네. 이게 파우가 약간 무슨 소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파파 뭐 네. 무슨 치는 소리 같기도 파우. 하고. 네. 입에 잘 붙지 않나요? 그래 잘 붙어요, 잘 붙어요. 파파오 파오 파오. 야, 마침 총 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파파오 파파오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자, 본인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한번 들어볼까요, 파우의? 아무래도 우리 메인은 어느 부분이 킬링 파트예요? 배 파트인데. Play on the world, that's what I want입니다. 약간 랩 맞아요. 나오는 부분. 힐링 파트예요, 가지고. 메이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네. 한 번 더. Play on the world, that's what I want. 메이는요? 네, 보라는. 보라 보라, 메보라 메보라. 네, 저는 도입부인 제 파트가 있는데. 네. Play on the world.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싹 킬링 파트예요. 오프닝 네. 어정이거든요. 바로 열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체리 블랙의 신곡입니다. POW! Play on the World 듣고 올게요. 플레이 온 더 월드! 와! 좋다. 보라 언니 파트예요. 직접 한번 해주세요. Play on the World! 와우! 좋다. 파파우.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아주 상큼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체리블렛 두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는 고털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송은요. 우리 보라양이 보라씨가 네. 오디션 프로에서 불렀던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을 뽑아왔네요.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뽑은 곡은 오마이걸 선배님의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오, 오디션 때 불렀던 곡 중에 이 노래를 가장 손꼽는 곡이에요? 네, 제가 걸스플래닛 999 소녀대전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아무래도 이 컨셉이 뭔가 청순하면서 아련한 이 무드가 제 보컬과 잘 맞는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근데 고음 파트를 잘 소화해내서 아주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노래 나오니까 옆에서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 네. 지금 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면 불러볼게요. 노래 파트에, 노래 파트에. 저기 멀리 나무 뒤로 다섯 번째 계절이 보였나. 네 이름이 날 가슴 뛰게 만들어. 있잖아, 사랑이면 단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이제 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했어. 랄랄랄랄랄라, 네가 내게 피어나 아지랑이 처럼 어지럽게. 네가 내게 밀려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꾸는 꿈. 야. 역시 메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너무 그 옷구슬 같이 이렇게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잘 어울려요. 그렇죠, 발음도 되게 잘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노래를 언제부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야, 태어날 때부터 메보였어. 태어날 때부터 메보야. 하고 났어, 하고 났어. 부모님 노래 좀 하세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하셨구나. 네, 해결을 음악으로 했습니다. 그냥 뭐 가수가 될 거라고 이미 뭐 그때부터 이제 예견이 된 거네요. 자, 그러면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음악의 길을 먼저 걸으셨었기 때문에 힘든 걸 아니까. 네, 힘든 거라셔서 조금 반대를 하셨다가.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못 걷지. 네. 지금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지금 너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이 노래 들어볼게요. 네. 자, 다음 곡은 우리 메이 씨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K-pop 곡이라고 하는데. 네. 오, 엄청 궁금해요. 자, 소개 직접 해주실까요? 네, 제가 선택한 곡은 카라 선배님의 미스터입니다. 1, 2, 3, 4, 5, 6, 7. 야, 이거는 카라 그룹 자체가 일본에서 네. 완전 대박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은 거구나. 네, 랄랄랄 이러면서 엄청 춤췄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일단 좋았어요. 중독성이 너무 중독성이 좋다 보니까 진짜 한번 들으면은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 카라의 규리 양하고는 좀 친분이 좀 있어서. 정말요? 뮤지컬을 같이 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와, 카라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와, 그래서 K-pop 가수 뭐 아이돌 그룹을 꿈을 꾸게 된 게 카라 때문에 영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K-pop을 들었던 게 카라 선배님이다 보니까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가수가 돼야지라고 결심한 건 사실 제가 처음부터 가수가 돼야지 이렇게 결정했던 건 아니고. 아니야. 캐스팅을 이제 회사에서 받았어요. 오. 먼저 춤을 배웠었는데 일본 네네, 회사에서? 네, 회사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에서 캐스팅을, 캐스팅을 받았어요. 네. 오. 뭐 때문에? 뭘로? 어떻게 알고? 원래부터 춤은 배웠었어가지고. 아, 춤을 잘 췄구나. 네. 그리고 K-POP도 좋아했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K-POP 커버 행사 커버. 같은데 그냥 나가서 쳤었는데 이제 거기서 캐스팅을 해주셔서. 캐스팅했구나. 네. 근데 캐스팅이 있다 그래서 그럼 가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너무 좋았어. 네,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점점 뭔가 이 기회를 내가 놓쳐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중에 A 씨 집안은 어땠어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도 응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다른 나라에 가서 맞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진짜 외동이거든요, 제가. 진짜. 네. 근데 외동인데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선뜻. 맞아요. 와, 대단한 결정을 하셨네. 네,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메이가 벌써 성인이 되었어. 맞아. 2023년 메이 씨의 키워드가 성인이라는데. 네. 와. 올해 성인이 된 우리 메이 씨는 네.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성인이 되면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다 이거. 올해 제가 책 많이 읽기가 목표여가지고. 어 진짜? 네. 한국어 공부도 할 겸 이제 다양한 언어 실력을. 와우. 네. 한국 책을 읽겠다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참고로 저도 이제 책을 냈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네 에세이 집이 있는. 와. 냈는데.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권이나 썼어요. 와, 와 멋지세요. 메이가 많이 읽는 책 중에 제 책이 꼭 하나 끼어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단장 읽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성인이 되면 우리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뭘 그거잖아요. 술 한 잔 당당하게 마시는 거. 네. 그건 해봤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아직 제가 막 일본은 만 나이로 돼가지고 올해도 이제 한국도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에서는 아직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한국은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해봤구나 아직. 네. 아, 나중에 되면 꼭 뭐 해보시겠죠 뭐. 네. 자 그러면 카라의 미스터 네,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요 우리 보라 씨가 3월에 생일인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곡이라고 합니다. 오. 아이유의 노래네요. 네, 아이유 선배님의 셀러브리티라는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보라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3월 3일이요. 아, 지났네. 네. 와, 그랬구나. 3월생이 체리블루 멤버 중에 3명이나 있어요? 맞아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 뭐 우리 생일이 돌아오면 서로 선물 같은 것도 해주고 케이크를 이렇게 계속 불어주고 해요? 네. 서로? 네. 이번 생일에 어땠어요? 이번 생일에 메이가 정말 감동적으로 메이가 뭐 해줬어? 했는데 너무 예쁜 목걸이랑 목걸이.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같이 주면서 편지를 써서 우와, 준 거예요. 손 편지가 진짜 정성이죠. 맞아요. 진심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네. 활동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어가지고 많이 바빴을 텐데도 그렇게 준비를 해줘서 진짜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라 씨가 메인 보컬인데 네.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제가 진짜 뮤지컬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 여자 배우 주인공 목소리 느낌 딱 갖고 있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그런 거 갖고 있어요. 혹시 뮤지컬 배우 쪽도 생각 있어요? 아 저도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뮤지컬에. 뭐 혹시 뭐 좋아하는 뮤지컬 보러 갔다가 아 저 역할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저는 웃는 남자의 대하 역할도 너무 해보고 싶고 또 레드북의 안나 역할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넘버 연습해본 거 있어요 혹시? 저는 그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 레드북. 레드북에 나오는 노래. 네. 조금 불러볼 수 있어요? 아 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와우. 진짜 어울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뮤지컬 무대에서는 우리 보라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서 응원해드릴게요 제가. 네. 자 그럼 아이유의 Celebrity 쭉 들어볼게요. 네. 자 다음 곡은요 우리 메이 씨가 혼밥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을 추천해줬다. 와 혼밥할 때 들으면 약간 소화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떤 노래입니까?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엠플라잉 선배님의 엠플라잉. 네. 몸이 부시게라는 노래입니다. 몸이 부시게. 사실 저도 혼밥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또 곧 봄이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혼밥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곡을 그래, 그래. 골랐습니다. 봄에 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네. 간단한 도시락 같은 거 사갖고 야외 나가서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봄바람 맞으면서 맞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 봄에 하면 딱 내가 야외 나가서 이 노래 틀어놓고 뭘 먹겠다 그럼 뭘 먹을 것 같아요? 피크닉 샌드위치 느낌으로 샌드위치 좋죠. 아 그리고 약간의 그 치킨도 몇 조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가야죠. 그러니까 아직 안 먹어봤지만 맥주 한 캔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숙소에서는 뭐 안 만들어 먹어요?
요리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 멤버들끼리 좀 요리 잘하는 멤버 있을 거 아니야? 맏언니 혜은 언니가 요리 잘해요. 뭐 해줘요, 뭐? 저 설날 때 떡국 해줬어요. 떡국 끓여줬어? 네. 엄청 맛있었어요. 아, 우리나라 풍습은 이제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는데 일본은 네. 혹시 뭐 해 먹는 게 있어요? 일본도 이제 새해에 일본식 떡국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한국이랑 조금 맛이 다르긴 한데 저희 할머니가 진짜 잘하셔서 너무 맛있거든요. 일본식 떡국은 한국이랑 뭐가 어떻게 달라요? 일단 기본 베이스 맛이 간장 맛이고 그건 똑같잖아요. 그 간장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 떡국도? 네. 그냥 시금치랑 시금치가 들어가? 네. 시금치가 메인이에요. 떡이랑 시금치가 메인인데 닭고기도 들어가고 닭고기도 들어가고 네. 느낌이 좀 다르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엠플라잉의 봄이 부시게 쭉 한번 들어볼게요. 자 광고 잘 듣고 왔고요. 체리블랙과 이제 인사를 좀 나눠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우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파우로 컴백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의 음악 방송들과 저희의 예쁜 모먼트들 잊지 말고 다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메이도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3년 만에 컬트쇼 왔는데 3년 됐구나 벌써.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체리블렛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을 비롯한 다른 멤버들도 안부 좀 전해주시고 네.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체리블렛의 파워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